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당, 뭐 진짜 무당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일반인들이 당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이 무당이라는 업 자체가 뭐 예전이랑 많이 틀리게끔 지금 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내시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죠. 잘못돼서. 이 또 다른 분을 찾아서 힘들게 또 헤매시는 또 무당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참 정말 힘든 질문 하신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요즘 제사들 안 지내죠. 예전만큼 안 틀리죠. 예. 네네. 묘도 없고 낙고당에다가 뭐 갖다 모셔놓고 그쵸.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어쨌든 신령님들이 제사, 조상님들이 밥을 못 드시고 하니까 이 자손들한테 이 굉장히 근접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빙의 환자도 많고 이 조상이 또 왕래를 하다 보면 조상님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본인들이 내가 신이 왔나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다 원인을 둬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물론 훌륭한 저기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거 갖고 뭐 너는 저기 신이 왔니 뭐가 왔니 그래가지고 막상 신쿠스를 하기 전에 이 할머니는 대신 할머니다 뭐 장군님은 무슨 장군입니다 다들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애동이도 특히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남발돼 있어요. 그쵸.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 휠에 자기가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가물은 있지만 안 해도 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무당이 무당 잡아먹는 세대가 오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보니까. 가야 될 사람과 안 가야 될 사람들을 선생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으신 거죠? 하죠. 그러면은 여기 신가물이신 분들의 증상은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진짜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 하면은? 일단은 무당의 길을 가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이 감흥이 와요. 감흥이 오고 점사를 보고 누구를 보고 직감 예감이 맞았다. 이래서 신 나는 신을 모셔야 될 제자라는 건 아닙니다. 왜? 누구나 직감 예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신령들의 이 호명이고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눈에서 벌써 틀려요. 눈을 보면 압니다. 이제 얘가 유튜브를 많이 봤던 애다. 무당집을 많이 다녔던 애다. 사실은 신령님들은 이 대신 할머니니 내가 뭐 무슨 뭐 신장이니 잘 몰라요. 그냥 할머니다라고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많이 판가름을 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좀 현명한 데를 좀 찾아왔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참 사실 말씀드린 게 곤란해요. 네, 왜냐면은 그거는 선생님들마다의 보는 생각과 신령님들의 뭐 이 전달된 과정들이 있고 어쨌든 아니 그런 질문을 하지 마셔. 너무 힘들어. 그거는 왜냐 이렇게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들만의 다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들 알아서 인생 사실이에요. 나 막 그런 거 나 물어보지 마. 난 내 손님만 잘하면 돼.